적이 나타남, 무력의 지배자, 마력의 주관자, 뭐 기타 등등. 설마 회복? 회복은 아니네. 아, 역시 이게 달아있구나. 관리를 해야 되는구나. 이러면 좀 곤란하지, 이거. 얘가 무력, 아 얘가 마력, 얘가 무력, 그 다음에 이게 생명, 2400짜리. 아마 무력한테 마법이, 마법만 들어가지 않을까? 무력이 마법 이라 치면은 얘한테 물공 넣어보고 이거를 가운데다 넣어서 뭐가 들어가는지 좀 봐야겠다. 역시 무력한테는 마법을 써야 되고 마력한테는 무력을 써야 되네. 그러면은 오케이. 설명 중. 사일런스 걸렸네. 그럼 어떻게 때리라고? 안 들어가네? 뭐야? 이거 잡아야만 들어가나봐, 다크로어. 잠깐만. 장기전 가야겠다. 가웨인 일로와. 일로와서 기대. 너무 오랜만에 지상에 나와서, 세상에 나와서 말이 고팠다. 그럴지도. 일단 얘네들을 잡아야 딜이 들어가나봐요. 아 근데 필게이지가 다 달아있어가지고 이거 오래 싸워야겠네. 98. 역시 영전 BGM은 좋아요. 아유 저거 또 왜 나가는 거야? 야 가웨인 혼란 걸렸네. 별걸 다 쓰네. 리프레쉬 풀려. 풀고 가웨인 로티스 가웨인 일로 와서 다 뭉쳐 똘똘. 근데 이게 뭐야 저건 또. 이게 이미 2페이지라서 괜찮습니다. 더블팽. 아 회피력 왜 저래. 뭐지 저거, 마법으로 잡아야 되나? 회피력이 좀 미쳤는데? 부메랑은 잘 들어가는데. 어빙께 유독 안 들어가네. 아 가웨인 바인드. 각종 상태 이상의 늪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컴퓨즈 바인드 뭐 그냥 다 걸리네요. 다 걸려. 아무튼 여기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아껴오던 약품들을, 그 필게이지 채우는 약품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다 때려박을 거니까 아마 이길 순 있을 거예요. 설마 못 깨게 하겠어. 아 하나는 또 미스가 났네. 가지가지하네. 한 마리 잡았고 일단 도핑. 그런 것도 좋죠. 근데 구형전은 어빈에 따라서 난이도를 조절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 모르는 사람들한테는 겁나 어려운데 잘 알고 막 공략 보고 그런 사람들한테는 좀 쉽잖아요. 그런 걸 봤을 때 요게 좀 난이도가 중간으로 그냥 잘 적당히 맞춘 것 같아요. 적당히. 저도 그 구형전 초회차 때는 진짜 어려웠었어요. 근데 알고 나서부터는 막 극마력 어빈, 극전사 어빈 그런 거 알고부터는 쉽더라고요. 그다음 막 행동력, 기능력 그런 거에 대한 이해를 하고 나서부터는 게임이 쉽더라고요. 이제 가윈 만화도 없네. 이제 슬슬 약품을 쓸 때가 된 것 같습니다. MP 일단 완전 회복 가윈한테 넣고 그 다음에 어디보자. 자 지금까지 모던 어디 스쿨드 여깄다. 스쿨드의 영향 축복을 받은 무지개 세계 성수 다스텐 필살기를 완전 회복한다 라고 지금까지 총 3개를 게임을 하면서 한 개도 안 쓰고 모아왔던 총 3개를 여기서 다 퍼붓도록 하겠습니다. 저거 없으면은 상당히 어려워요. 이제 슬슬 이 녀석만 잡고 다 때려 박도록 하겠습니다. 아 저 어빈 또 상태 이상 걸렸네. 일단 잡긴 잡았는데 이거 뭐 이제 들어가나? 때려보자. 이거랑 저거. 어? 풀린다. 무슨 뭐 가제도 아니고. 왼팔에 왼팔 법의 지배자 봉인 해제. 잠복 다 잡으니까 풀리긴 하네. 예, 개대장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풀어주고 그냥 물공이 다 들어가는지 일단 테스트. 여기는 역시나 무력인 것 같아. 그러면은 마법으로 너도 마법. 링카를 여기. 가웨이는 이제 계속 킬. 됐다. 어렵네. 아 뭐야 또 이거. 사일러스가 올렸네. 상태 이상, 상태 이상, 상태 이상 여기 있다. 아 테레시안 아까워. 아깝고 상태 이상 회복, 상태 이상 회복, 상태 이상, 상태 이상. 이거 리에베. 정령도 좋죠. 예, 그것도 좋은데 근데 정령은 지속적으로 만화를 계속 까니까 그냥 이 7짜리가 괜찮지 않을까. 천벌, 황혼의 신에 의한 파괴와 뭐 재생 모시. 어우 256. 우는 추락한 자에게 심판을 내린다. 어우 아프다. 많이 아프다 저거. 연옥, 살려고 살아가는 자에게. 아 너무 빨리 지나. 연탈 너무 많이 한다. 가웨인 사망. 잠깐만 이거 안되는데 동시에 때리네. 네 마지막 맞습니다. 일단 마일로 리스토어 하지 말고 기절한 사람의 체력과 체력 완전회복과 각성을 시킨다. 이거를 가웨인한테 쓰고 약품 아낄 때가 아니니까. 둘이 돌려야겠다. 두 명이서 라프레야? 이거 오크툼이에요. 오크툼. 아, 또 바인드 걸리고. 개판이구나, 아주 그냥. 리프레쉬, 어빈 풀고. 안 되겠다. 정령 소환을 해야겠다. 이 바인드라든가 상태 이상 때문에
여러모로 정령 소환이 낫겠다. 아이쿠 어빈 죽어요. 25 남았습니다. 일단 헬플레어 어휴 또 바인드 걸렸어. 와 진짜 어빈이랑 루티스. 어 뭐야. 아 야 술자가 상태 이상이 빠지면은 정령이 아예 사라지는구나. 뭐 당연한 거긴 한데 야 이 정령도 못쓰겠다. 그냥 턴 올 때마다 오키사이드 써야겠다. 어찌 보면 당연한 말이긴 한데 이 상태 이상이 빠지니까 사라져버리네. 아, 네. 그 정령 이름이랑 그다음에 몬스터 이름 같은 거는 좀 수정을 했어요. 연호. 아이고. 아, 왜 이렇게 좀 따로따로 좀 때리지. 한꺼번에 몰아치네. 시사하게. 와 힐러 둘 딱 바인드. 아 이거 엄청 장기전 가야죠. 이러면은 당분간 루티스로 리프레쉬 돌리고 가웨인 그리고 루티스는 계속 오키사이드 가웨인으로 리프레쉬 마일 가웨인 라프레야. 지금 가웨인한테 영창의 티아라라고 영창 속도를 엄청 줄이는 그런 아이템을 껴놨거든요. 그래서 지금 힐러가 일을 잘해서 그나마 잘 버티고 있습니다. 저걸 안 꼈더라면은 애들이 막 다 죽어나갔을 것 같아요. 와 또 걸렸다. 네 맞아요. 힐러가 3명이나 돼서 그나마 버틸 수 있는 것 같아요. 아, 안티 매직. 근데 기존의 고향 점퍼 같은 경우는 가끔 뭐 스코티아의 공격이 전부 다 마공이라서 다 막는다든가 그런 건 있었는데 여기는 허점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는 안 됩니다. 막상 해보니까 차라리 오른쪽을 필살기 때려 박아서 먼저 빨리 없앤 다음에 그 다음에 한가롭게 저 마법 쓰는 왼쪽을 잡는 게 나았겠다. 오른쪽 먼저 잡는 게 나았을 것 같아 이거. 선택 미스긴 한데 그래도 이왕 했으니까 그대로 가겠습니다. 선벌 무슨 로봇 같기도 하고. 어디 뭐 에반게리온이나 막 그런 데서 나올 것 같은 사도 같은 그런 느낌이기도 하고. 네, 저 팔 끊기 전에는 가운데 데미지가 1 들어와요. 팔 일단 두 개 다 끊어야 그래야 딜이 들어갑니다. 요번엔 그래도 골고루 때려줘서 살리진 않아도 되네. 자, 360. 그래도 많이 뺐습니다, 지금. 아, 개. 그러게요. 맛있겠네요. 양념 잘해서 찌개 끓이면 맛있겠다. 아, 또 힐러들이. 아, 안 돼, 안 돼, 안 돼. 이거 위험해.
자, 이렇게 힐러들이 일을 잘하고 있으니까 그나마 잘 버텨지는 것 같네요. 할 수 있겠다. 마일 이제 끝내고 저거 딜하러 가자. 만화 다 썼네. 우리 현자님 만화 다 쓰셨으니까 약 하나 먹을 때가 되신 것 같고. 영전5의 그 도그마 같은 느낌이 나죠. 됐어. 이제 어빈한테 남은 필살기 다 쓰고 필살 약 먹이고. 아, 드디어 팔 하나 잘랐다. 자, 이렇게 왼팔을 일단 잘랐습니다. 드디어 오른팔 남았습니다. 오른팔 이 중앙도 자르긴 해야 되는데. 어둠 숨결 가웨인 가웨인 리프레쉬. 에이티 다 썼고 오러텍 롱스매쉬밖에 없으니까 요쯤에서 스쿨드 이제 슬슬 마일한테 하나 매길까? 스쿨드 마일. 죄가 깊은 자에게 영원한 안식을 내린다. 어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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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우, 이건 또 뭐야? 저건 또 뭔데 저렇게 아파? 컴퓨전 회복. 아, 네, 마일 머리색은 아직 그대로. 자, 필게이지 다 채웠으니까 치륵. 거대한 포효는 허공을 뚫는다. 와, 몇 대를 때리는 거야? 228. 아, 왜 더럽게 아프네 이것도. 네, 스팅커스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검은 태양 못 버틸 것 같다고? 에이티 브레이크 다시 날개. 다시 날개. 영원한 안식을 내린다. 또 아, 이거 가웨인 죽을 것 같은데. 아이고. 자, 가웨인 돌아가셨고. 루티스 로열 가웨인. 아, 이거 좀 불안불안하네. 마이를 잠깐만 가루를 먹이는데 쓰고 로티스를 힐로 잠깐 돌려야겠다. 프레아라 마이. 아, 또 저거네 또. 요러면 아마 루티스 사망. 지금까지 보스전에서 꾹 참고 참았던 약발들을 다 써야 될 때가 왔어요. 마일 사망. 로열 가루 마일.
안 모으면 못 깰 정도 아닌가요? 뭐 레벨 노가다를 해서라도 어떻게든 이제 유저들이 깨겠죠 뭐. 저는 이렇게 계속 모아서 깨는 편인데 뭐 나름의 노하우 같은 게 있지 않을까요? 다른 사람들도? 근데 진짜 빡시다. 지금 그 아까 말했다시피 지금까지 플레이를 하면서 한정적으로 나온 아이템들이 있는데 한정적으로 나오는 회복 아이템들이 있어요. 그 아이템을 제가 지금까지 플레이하면서 안 쓰고 모아놨다가 여기서 다 때려박는 건데 많이 빡시다. 어우 저 컴퓨터 걸렸으면 큰일 날 뻔했어. 되게 자주 쓰네. 어? 자, 허공에다 찔렀네. 좋아. 아하하, 컴퓨전 걸려서 로얄가르를 적에게 쓰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어빈이 스쿨드까지만 딱 먹으면은 어느 정도 버틸 수 있을 거예요 아마. 됐어. 들어왔으니까 이때부터 이제 필 게이지 다 찼으니까 때려받고. 아마 약품은 안 써주지 않을까요? 약품을 써주면 좀 이상할 것 같아서 적한테 약품을 써주는 건 안 될 것 같고 그 마법으로 힐해주는 건 될 수도 있겠다. 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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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중앙 가웨인이 마무리할 테니까. 와, 중앙 정확하게 딱 다 들어가겠네, 이거. 어, 아니네? 둘. 메테오 브레이커! 오케이, 자, 이렇게 양쪽 다 끊었습니다, 일단. 하나 남았다. 야, 길다, 진짜. 자, 한 마리 남았습니다, 한 마리. 저스티스 햄머. 어? 이것도 기다리다 봉인 풀려야 되나 보다. 좀 기다리자. 머리 모든 걸 초월한 자 봉인. 아마 봉인 해제일 거예요 이건. 됐어. 이때부터 딜이 들어갈 거야. 어? 어허 참나 진짜 가지가지하네 이 자식. 어 들어간다. 보자. 저스티스 엠머 다시. 루티스가 이제부터 힐러. 그리고 루티스한테도 스쿨드 하나 매기고 니들 샤워랑 오러텍 같은 거를 써서 쟤네들 좀 끊어내야겠다. 제노사이드 서클. 이건 뭘까요? 어우, 그냥 때리네. 지금 어빈이 아까부터 그냥 가만히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건 기분 탓인가?
뭐야, 어빈 지금 낑겼나 보네, 또? 영으로 하여금 무한, 시작을 하여금 끝으로, 모두. 아, 어빈 하필 또 이, 요 시점에서 딱 저게 떴네. 아이고, 근데 나머지 애들은 상태가 안 좋다. 가웨인 사망. 방금 어빈이 뜬 게, 아까도 한번 말했었는데, 그, 액세서리 중에 제일 좋은 액세서리가 일정 확률로 데미지를 다 막는 건데, 그게 또 떴네. 녹티스, 잠깐만. 이거 이대로 있으면 안 돼. 마지막으로, 아, 마지막은 아니구나. 두 개 남은 로얄가를 하나 쓰고, 라프레아 쓰고, 됐어. 1500 남았습니다. 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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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대 오러택으로 잡몹 처리하고. 아, 하나가 또 미스가 났네. 에이티브레이크 마지막에 남은거 쓰고 오러택으로 끊어내고. 자, 이제 좀 정리가 다 돼가네요. 됐어 됐어, 대충 정리됐습니다. 이제 복음, 자비로운 숨결은 모두에게 내리어. 이건 또 뭐야. 아우, 이건 또 뭐야 이건. 아나 진짜, 아 짜증나게 하네 진짜. 리스토어, MP가 좀 더 많은 쪽 루티스. 아 자, 야 이 패턴 그지 같네. 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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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 스쿨드를 하나 아낄 걸 그랬나, 그냥? 더블팽? 리스토어? 루티스가 힐을 하고, 가웨인이 살리러 댕기고, 빵. 아, 또 저거네? 지는 거 아니야, 저거? 이거 만약에 게임 오버 당하면은 진짜 빡칠 것 같은데. 아, 잠깐만, 저거 이거 위험하다. 이거 아주 위험하다. 로얄가루, 마지막 하나. 가웨인. 아, 이거 죽을 것 같아. 이거, 어떡하냐? 어어, 빵 잘 떴다. 와, 저 아이템 대박이다, 저거. 없었으면 죽었겠다. 자, 그 로얄가룬 다 썼습니다. 이제 각성제는 있긴 있는데, 이제부터 소닉 슬래쉬, 가웨인, 리스토어, 루티스. 아, 또 뭐야 이건 또. 아우, 아프다. 아우, 야야야야야. 어빈 죽으면 답도 없어. 야, 이것도 범위 공격이야? 가지가지 하네. 어빈. 됐어. 살리고, 가웨인, 리스토어. 이건 또 뭐야. 야, 이거 미치네. 야, 잠깐만. 아우. 아우, 가웨인 죽었어. 아, 이제. 이제 각성제로 살려야 되는데. 아, 이거 못 깨겠다. 각성제, 가웨인. 살리자마자 다크로어한테 맞아 죽는 거 아니요? 1. 잠깐만, 이거 죽을 것 같은데? 그 전에 아이템. 프레아라의 비약. 각성제, 마이. 아우, 이럴 것 같더라. 아, 나 진짜. 아우, 큰일 났다. 못 깨겠다 이거. 가웨인. 이게 약간 운빨도 있어요. 안 맞는 거랑 그 다음에 쟤네들 패턴이 겹치는 거랑 이런저런 상황? 아무튼 지금 어빈이
지금까지 우리가 계속 진행을 하면서 책을 모았는데 그 책을 다 모으면 받을 수 있는 특수한 히든 악세사리, 최강 악세사리 끼고 있어서 일정 확률로 공격을 막는 게 있어서 그나마 버티고 있지만 많이 힘든 상황입니다. 아 그리고 제가 8에서 좀 판단 미스를 해서 그래요. 8을 오른쪽 거를 필살기로 빨리 잡아내고 그 다음에 왼쪽 걸 잡았어야 되는데 왼쪽 거부터 잡느라 오른쪽 게 살아있는 상태로 계속 하게 돼서 그게 좀 판단 미스였어요. 그러는 동안 약품을 좀 많이 썼어요. 네 드리드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일단 힐러들부터 어떻게든 해내고 됐어. 이제 어비는 다시 소닉 슬래시 오크톤. 에이티 소닉. 됐다. 이제 안정권에 들어온 것 같다. 그래도 다시 소닉. 이거 좀 불안하다. 이거 어빈 죽었고 루티스 죽었을 테고 마일도 죽었고 가웨이만 살았고 끝났다. 어빈. 아유 야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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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 미쳤네. 아씨, 아 미치겠네. 와, 여기 어디야? 여긴 또 씨, 여기야 어디야? 여기 어디야? 여기가 아, 세이브도 안 했어 세이브도. 아. 자 좋아. 자 이렇게 일단 하나 남은 부분까지 어찌어찌 오긴 왔습니다. 이때부터가 중요하죠. 또 아직 안 풀렸지? 괜히 때렸어. 다들 이제 가만히 대기. 봉인 풀릴 때까지 가만히. 자 머리 모든 걸 초월한 자 봉인 해제. 이제부터가 시작이에요. 여기까지 왔습니다. 아 드디어 왔어요. 이제 다시 스킬을 때려가봅시다. 한대 두대 세대 네대. 좋아 이대로만 스무스하게 가자. 80 다시 브레이브 타타타타. 다윈도 지금까지 아껴두던 필살기를 여기서 써야죠. 메테오 브레이브 타타타. 근데 이 AT 브레이커가 다음 거를 끌어다 쓰는 거라 또 이제 연속으로 계속 쓰진 못하기 때문에. 이 둘은 괜찮은데 나머지 이제 마일과 루티스가 딜이 좀 애매해서 바로 그냥 극딜하진 못할 것 같아요. 어, 니들 한 발 나왔었구나. 하나를 끊어내고 빨리 쉐도우 그 다음에 마일이 저거 처리해주면은 조금 나아지겠지? 이제부터 루티스는 힐. 상태 이상이 문제야. 상태 이상이, 상태 이상을 맞느냐 회피하느냐 얼마나 걸리느냐 그게 제가 보기엔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이건 아까 패배를 해보고 느낀 건데 얘네들한테 상태 이상 얼마나 당하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 어 아니야 오빈 아니야 그거 아니야. 아 회피 어빈 그거 아니고 이거야 이거 오로텍.
저스티스 햄머. AT 한번. 저스티스 햄머. 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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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 됐다. 거의 다 잡은 것 같다. 저스티스 햄머. 오. 됐어, 됐어, 됐어. 아까도 이 상태로 잘 왔었는데, 이때부터 막, 컴퓨즈, 바인드, 그런 게 걸리면서 망했죠? 와, 진짜 아프네, 진짜. 야, 하필 또 AT 브레이커로 전원 다 끌어 쓴 상태네? 이때 연타 공격 당하면은 답이 없습니다. 이때는 연타를 당한다거나, 범위 마법을 맞으면은, 맞아. 아까도 슬립 당해서 망했었지. 슬립, 바인드, 컴퓨즈. 이 세 개의 극혐. 자, 빨리 힐을 해야 돼, 힐. 어빈 계속 때리고. 나머지가 힐을 해야 돼. 어, 마지막 AT? 아, 아니야, 아니야. 쓰지 말걸 그랬다. 조금 모자랄 텐데. 어, 잠깐만. 차라리 이때 가웨인을 힐을 하지 말고. 때려, 때려, 때려. 그래. 너 때려. 빨리.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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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빨리, 죽여! 오케이, 끝났다. 아, 됐어. 이게 낫겠다. 됐어. 자, 이제 엔딩입니다. 끝났네요. 아, 예. 할배 해머로 드디어 끝났습니다. 오크 틈신.